들어와 버렸네. 블루 스크린이네. 어우, 야. 자, 이번에 볼게임은 코네 툴리셔스스 다스라는 게임입니다. 제 유튜브에 더 코마 1을 플레이한 영상이 있을 텐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 더 코마 시리즈는 순수 국산 인디 게임이고 이번에 새롭게 2가 출시가 됐어요. 출시된 지 지금 딱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최신작 공포 인디 게임인데 굉장히 놀랍네요. 저는 2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될 줄 몰랐어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얼리 액세스라고 써 있어서 앞서 해보기. 지금 완벽하게 게임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닌데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로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원을 플레이하면서 약간 불편했었던 그런 조작감들, 플레이 그 괴물들의 AI라든가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조금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슬롯이 있네요. 운명 1. 자, 아직은 미완성 작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플레이를 해봅시다. 오, 풀 더빙, 나이스. 영우야, 제발 일어나. 3주 전, 영우는 정신을 잃고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근데 더빙이 굉장히 작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우가 자꾸만 꿈에 나와 날 괴롭게 한다. 분명 내 앞에 서 있는데 결국 꿈일 뿐인걸. 세상엔 꼭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넌 어디로 가버린 거니? 이게 코마 1 진엔딩을 봐야지 내용이 이어지네. 도대체 누구지? 왠지 어디서 뒤에 저거 뭐야? 모바일 게임이냐? 더 코마 투 비셔스 시사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읽을게요. 너무 진지충이 되면은 막 좀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로라도 병맛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냥 난 진지충이 좋아. 그래픽이 좀 좋아졌나? 완전 지루했어. 겨우 끝났네. 어? 대현이한테서 문자가 왔네. 야, 대박, 미친 개는 데이트 끝나고 화장실로 잠시 와봐. 완전 중요한 일 있음. 마 선생님과의 보충 수업 데이트라 정말 기대가 하나도 안 되네. 그건 그렇고 완전 중요한 일이라고? 좌우 조작 버튼을 누르면 미나가 걷습니다. 가속 버튼을 누르면 미나가 달립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기력이 소모됩니다. 뭐 기본적인 거죠. 상호작용 버튼을 눌러 주변을 조작합니다. 지도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세요. 오케이. 미나 얼굴의 아이콘은 당신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물음표 아이콘은 당서를 얻은 미나의 촉이 닿는 곳이며 느낌표 아이콘은 미나가 분명히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 외에 유용한 장소도 발견하면 지도에 표시됩니다. 우리는 1학년 자율학습반에 있군요. 지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군요. 좋네. 화장실에 느낌표가 돼있고 좋습니다. 오! 모션이 원이랑 완전 다, 와, 되게 부드러워졌네요. 좋다. 확실히 그래픽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점을 느끼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어? 이해가 안 돼. 미친 게는 왜 그렇게 널 좋아해? 진심 부러운 수준인데. 뭐지? 선생이 학생을 넘봐? 돌고래 공부법이라고 알아? 뇌를 둘로 나눠서 50%는 자고 동시에 다른 한쪽은 공부하는 거지. 어제는 그 비율이 실패했지만 오늘은 다를지도 몰라. 저런 미친 소리 할 바에 한 글자라도 안녕. 더 봐라. 오늘 붉은 대보름달이 뜬대. 있지, 한국에서는 1954년 때 뜨고 처음으로 뜬다는데? 이건 뭐죠? 마 선생님은 세화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야. 실력은 좋은데 성질이 너무 빡빡해. 야간 자율 학습 시간표. 석식, 국사, 수학, 영어. 국사는 고세종, 수학은 마진구, 영어는 송지연. 너 어디가요?
달리기. 가끔 책상이 지루하다 싶으면 난 청소도구함에 들어가.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 뭐랄까 내면의 세계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이 미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물론 자리는 하나니까 넘보지 말도록. 3F반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중앙계단 우측 교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화의 무궁한 발전과 긍지를 위해 F라는 알파벳은 버리고 6반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세화에 더 이상 F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1학년들의 자율학습반으로 쓰일 것입니다. 효장이 영숙. 쭉 이동할 때는 상호작용 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군요. 넌 뭐야 왜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어. 원통하다. 내 흑염룡이 봉인당하지만 않았어도 보충수업은 듣지 않았을텐데. 공지사항. 요 미나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요즘 트루 데미지 에코가 그렇게 핫하다던데.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학교에서 네 필기가 제일 있잖아. 약간 이런식으로 더빙됐던데 아주 듣기가 좋더라고요. 여기는 막아놨네요. 책상으로. 쉬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화장실로 가서 다현이를 만나자. 이분은 누군데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니 너 말고 이분. 여자 화장실. 왜 초반만 더빙돼 있고 뒤는 더빙 안 돼 있어? 맞아 다 해줘. 앞서 해보기라 그런가? 냄새나는 칸 너지? 빨리 나와. 박민아가 어떤 년이야? 너 1학년이지? 어 죄송합니다. 안녕. 아 완전 뻘쭘했네. 성질 한번 급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마샘 수업은 어땠어? 다 똑같지. 창원은 수업 중에 졸다가 코까지 골더라. 그때 마 선생님 완전 화나서 쓰러지실 뻔했지 뭐야. 아무튼 그 중요하다는 게 뭐야? 아 맞다. 그니까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명길이를 만났는데. 벌써 듣기 싫어지는데. 명길이가 누구야? 그치 응? 아싸리 그쪽으로는 다니지 말까봐. 또 1학년 2반에 그 짜증나는 애들이랑도 계속 만난단 말이야. 완전 짜증나. 자꾸 얘기가 옆길로 샌다? 본론이나 말해봐. 해도 까칠하기는 명길이가 어제 이거 너한테 전해달라고 주더라. 명길이의 편지. 뭐라고 써있어? 하이 우리 애기. 이제 우리 관계도 구애말인 것 같던데. 이제 썸은 그만 타고 서로 솔직해져 보는 게 우도가. 와 맞춤법 씨. 하나만 선택해. 노. 물론 난 오직 예스야. 늘 애끼는 미은길이가. 미치겠다. 내 말이 야구에 미쳐가지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초딩이 쓴 편지도 이런 식으로 오글거리진 않아. 만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쩌게.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 편지 구겨서 걔 머리에다 던져버릴까? 하지만 있지. 명길이 말도 일리가 있어. 뭔 말? 이제 간은 그만 보고 슬슬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간 보는 거 아닌데? 그냥 뭔가 명길이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럴 뿐. 6달 동안 걔 싫다고 푸념만 해놓고는 무슨 뭘 그리 고민을 한대?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해. 맞아 그게 차라리 덜 상처 주는 거지. 말은 참 쉽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맨날 나한테 잘해준단 말이야. 딴 애들은 그 야구부 인기남이랑 사귀려고 사람 잡을 기세더만. 왜 그리 고민을 해? 이해를 못하네. 명길이 걔는 좀 징그러. 하 어련하시겠어요. 아무튼 빨리 결정해. 나도 이제 걔랑 엮이기 싫어. 어쨌든 나중에 얘기해. 이제 손 선생님 수업시간이야. 아이씨 왜 그래? 교실에 지갑을 두고 왔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초코바 한 개만 사주라. 응? 꼭 갚을게. 꼭 이런 애들이 안 갚고 그냥 날르더라고. 좀 이따 따라갈게. 그래 늦지마. 간식 살 돈이 충분한가요? 가방에서 소지품을 확인하세요. 오케이. 미나의 소지품은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최대 4개의 아이템을 갖고 다닐 수 있으니 현명하게 선택. 퀘스트 아이템은 가방에서 다른 칸에 넣게 됩니다. 다른 일반 아이템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인벤토리가 불편하게 4개죠? 못 늘리나요? 오다수. 오다수가 아니라 오투다수네요. 제주도에서 직접 따온 청량한 느낌의 자연 광천수. 기력을 완전히 회복시킨다. 10,000원이나 갖고 있어요? 이 자식 부자잖아. 친하게 지내자. 명길이가 너한테 손편지를 썼다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냥 그렇다고.
오케이. 상호작용 가능한 건 없고요. 야, 학생이 10,000원이나 들고 다니면 부자지. 내가 여길 왜 들어가, 까비. 오, 얘네한테 말 걸면 싸대기한테 맞을 것 같은 포스를 풍기고 있는데. 왜 나야 요즘도 명결이가 널 쫓아다니니? 흥 같이 놀아주지마 얘. 그런 애들 자세히 보면 엄청 별로다. 팔 근육만 빼고. 부럽구나 자식. 학교 옥상은 노는 애들이 거기서 담배 피다 걸리는 바람에 통제구역이 되었어. 매점이 어딨어? 어, 매점이 3층에 있네요? 하긴 원때도 그랬지.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을 사용해 일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나의 가방에 칸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우, 물가가 많이 올랐네! 아닌가? 원에서도 초코바가 1,000원이었나요? 이렇게 비쌌어? 메이스, 호신용 분사용 스프레이, 적에게 붙잡혔을 때 뿌리칠 수 있다. 오,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녹차, 싱싱한 녹차에 풀어 우려는 무가당 음료, 상쾌함 상태가 되어 기력이 더 빠르게 회복된다. 네베스프레소 까라멜 마기아로. 유기농 커피 원두로 만든 목 넘김이 묵직한 음료. 에스프레소가 무려 투샷이나 들어있다. 저거 누가 마셔? 활기찬 상태가 되어 기력이 감소하지 않게 된다. 발렌타인 초콜릿바 아몬드. 체력 1, 체력 3, 체력 5, 기력 회복.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같은 걸 팔고요. 마쌤 별명이 왜 미친개인지 알아? 여러 가설들이 있지. 걸리면 치사율 100%라서 라는 것부터 학생을 진짜 물었다든가 풍겨지는 아우라가 개의 형태였다든가 심지어 교감선생님이 키우는 원조 미친개와 맞짱을 또 타이틀을 따냈다라는 소문도 있어. Amazing. 부재중 자판기를 사용하세요. 매점 이모. 예? 새 자판기에 상품이 입고됐어. 배고파? 간식 먹어. 목말라? 음료수 마셔. 뱀한테 물렸어? 상처가 났어? 걱정 근심은 모두 자판기가 해결해줄거야. 언제부터 자판기가 그렇게 만능이었어요? 야, 너 원에서 나왔던 개랑 좀 닮았다? 아닌가? 왜? 왜? 데베스프레소 커피는 본래 게임 개발자들을 위해 개발된 음료래. 매일 밤새는 개발자들을 위해 카페인 함량을 587.29% 늘렸다지? 과연 이걸 마시니 3교시까지는 버틸만 하더라고. 죽는 거 아니야? 호신용 메이스 하나 장만했어. 나 하나 몸을 지킬 순 있어야지. 이상해. 근데 여기서 뭐하라고? 매점에서 간식을 사래요. 무조건 사야 되나 보네. 아, 나 필요 없는데. 초코바 샀다. 샀다 브로. 샀다고. 샀는데? 샀는데요? 그리고 효율이 이게 진짜 좋네. 불갈비 먹어. 체력 5가 2,000원이고 체력 1이 1,000원이야. 하... 인벤토리 남겨두고 싶은데. 어? 사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야야, 명길이 오고 있어. 뭐? 지금은 걔랑 얘기 못해. 시간 좀 벌어봐. 눈 떨리는 거 봐. 진심? 얼마나 싫으면. 어이. 아우, 진짜 느끼하게 생겼다. 야, 두드러기. 미쳤냐? 그렇게 부르지 마라. 아, 야, 장난이야. 그냥 한번 놀려본 건데. 2학년 2반 선배 누나들이 그게 네 별명이라더만. 하하하. 그딴 말은 왜 들었대? 됐고, 뭔 일이야? 별건 없고, 그냥 배팅 연습하러 지나가는 길이야. 근데 미나 못 봤냐? 미나? 몰라. 낮에 잠깐 봤다가 못 봤어. 그래도 내 편지는 줬지? 미나가 뭐래? 어, 걔가 좀 바빠보여서 아직 읽은 것 같지는... 아... 그럼 편지 꼭 읽어보라고 전... 뭐야! 야! 비 먹었냐, 새우고? 빨랑 튀어와라! 미나? 민나? 나 지금 시간 없다. 빵 셔틀 1호! 어, 아, 안녕 명기라. 피자빵 사왔냐? 나 배고프면 공 못 잡는 거 알아? 몰라? 됐다, 알아서들 처리하셔. 가자. 아, 미나야 빨리 가자고. 미쳤어?
아 미나 너 왜 그러냐? 방금 완전 짜증났거든?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마음의 준비가 대박해. 완전 무시하고 앞에 지나갈 때 명길이 얼굴 봤냐? 왜 나까지 이런데 끌어들여? 그리고 나 뭐라고 불렀는지도 들었지? 야 까고만 해서 너 맨날 이러잖아. 완전 팔랑귀야 너. 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좀 딱 부러진 사람이 되어보라고. 맨날 나만 바보 만들고. 매우 동감합니다. 다현이가 약간 미모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 자세히 보니 선녀예요. 아 몰라 이 얘긴 접자. 이제부터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어 완전 선녀 모드네. 갑자기 왜 저러지? 아 몰라 늦었어. 이제 송 선생님 수업 들어가야 돼. 이게 된 거야? 아 왜 뒷문이 잠겨 있고 여기가? 어 미나야 수업 시작해야 하는데. 오 더빙 짱 좋은 목소리 봐요. 괜찮아요. 그냥 지난번 쪽지 시험이 좀 걱정돼서요. 아유 오늘 다 채점해서 돌려줄게. 맞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요새 영호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이야. 병원에 병문안은 가봤니? 선생님은 너무너무 걱정돼서. 네 매일 가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 걔가 언제 깰지 깨기는 할지 모르신대요. 기운내. 영호는 분명 그런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미나 요 몇 주간 정말 힘들었겠구나. 조금 힘들긴 했어요. 영호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영호는 항상 강한 애였어요.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분명 언젠간 일어날 거예요. 미나야 마음 터놓고 싶을 때가 있으면 쌤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아 이 이야긴 다음에 계속하자. 공지사항이 있거든. 넌 누구예요? 개 잘생겼네. Hello, what's your name? 어, I'm Mina. Nice to meet you, Mina. 자리에 앉읍시다. 애들 말 거는 거 실례해요. 자, 모두 조용. 이제 영어로 수업하겠어요. How are you all doing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doing well today.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원어민 선생님을 소개하겠어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모두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주실 거예요. Hello, class. My name is Chance. 에? 이름이 찬스야? I'm very excited to meet all of you.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오래 잊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내일 더 이야기를 나눠봐요. 나중에 봐요, 찬스 선생님. 자, 대망의 쪽지 시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수업 후에 나눠줄 거니까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내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거대 저고리 뜬다고 하던데 정말 희귀한 현상이니까 꼭 한번 봐요. 이제 교과서 84페이지를 펼시다. 저녁 10시 마지막 수업 끝. 저녁 10시? 비뿔이라니. 송 선생님이 걱정하실 만하네. 일단 집에 가야겠다. 어, 벌써 다 간 건가? 어? 저건 새우잖아.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새우가 그 코마 원에서 그 암흑의 힘에 이끌려서 나쁜 짓 했던 애인가? 기억이 안 나네. 원을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겨 있지 않았나?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 아 리코더로 귀신불이네.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림체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못 알아봤어. 어? 분명 여기로 들어오는 걸 봤는데. 새우야?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더러워? 학교에 이런 곳이 있어? 누군가 이곳에 책과 양초로 성소 같은 걸 만든 듯하다. 여자 사진인데 영호의 목걸이에 있던 거랑 똑같은 사람이야. 대체 뭐지? 오늘 밤 어둠의 해계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붉은 달이 떠오른다. 대문세가 시작되면 암막의 문이 열리고 혼돈의 자매가 우리 세계를 거닐 것이다. 그때서야 그녀는 나의 저주받은 영혼을 풀어주리라. 아 어지러워. 아 왼쪽 확인 못했는데. 곤이 잠들었구나. 아주 성공적이야.
그리고 그 목걸이까지 가져오다니 정말 완벽해. 너 이 인사들은 너무 뻔하다니까. 어? 누가 오는데? 또야? 망할 망할 망할. 왜 자꾸 날 방해하는 거야? 또 도망쳤군. 잼싸기 짝이 없는 놈. 이걸 떨어뜨렸나. 하지만 우리가 찾던 렐릭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쓸모없는 라이터인데. 이 여자인 누군지 알겠나? 아, 본 적 있어. 손 선생님 내 학생이야. 어떻게 코마로 들어온 거지? 할 게 뭐야. 집중해. 오늘 밤은 대열을 낚아야 해. 운이 좋다면 얘도 오늘 밤을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 형배 씨는 어디에 있죠? 등장인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도착한 뒤로는 보이지 않는군요. 녀석은? 그 녀석은 우선 해결해야 할 임무가 있어. 저 뚱땡이가 더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잡아오기나 해. 난 월향을 찾아보지. 나머지는 당장님 명령 들었지? 명심해. 우리 세 개는 오늘 밤에만 서로 공명이 맞는다.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으니 실수할 여유도 없어. 그럼 여기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죠. 어서 움직여요. 뭔 일? 몇 시야 지금? 어이 망했네. 나 기절됐스? 아무것도 안 보임. 이것이 무엇이단가? 낡은 라이터. 낡은 라이터를 사용해 주변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동안에 특정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적들은 빛을 보고 미나를 더 쉽게 찾아낼 것입니다. 왜 적들이 내 친구죠? 지도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세요. 알아둬야 할 중요한 장소로는 기억의 책의 위치와 아이템 획득구역 그리고 은신처 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라이터를 어떻게 키는데요? 어떻게 키고 끄는데요? 펼쳐진 공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다. 안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휘갈겨져 있는 게 보인다. 코마이성 경계심도 네 자신도 잃지마. 기억의 책에 이름을 적으면 너 스스로를 기억할 수 있을 거야. YS 내 이름? 이러면 코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면 미나는 점점 제정신을 잃고 악몽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억의 책을 사용해 미나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이 구역에서 재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 오야 창가 봐. 크툴루라는 매우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려고 해요. 오 깜짝이야. 아씨 놀라라. 어? 뭐야? 밀랍 인형 같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섬뜩한 느낌을 준다. 여긴 뭔가 잘못됐어. 당장 빠져나가야만 해. 분명 무슨 악몽 같은 걸 거야. 어 위에 뭔데? 낙령은 불안정한 천장에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생명체에게 떨어지면 부상을 입힙니다. 떨어지는 형상에 부딪히면 체력이 일가여요. 칼날선의 공격을 받으면 출혈 상태에 빠집니다. 체력의 최대량이 감소함. What? 출혈로 인해 감소한 최대 체력은 붕대로 치료하기 전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 회복이 되는구나. 회피는 상당한 기력을 소모하지만 대부분의 위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른다. 아 이번엔 구르지 않고 이상하게 뛰네요. 낮은 포복으로 뛰기. 이게 회피래요. 그리고 출혈이 코마1에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은 요소 중 하나였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피가 계속 따는 거여가지고 치료를 못하면 그냥 게임 오버였단 말이에요? 근데 코마2에서는 그냥 최대 체력 하나 깎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밸런스가 많습니다. 여기 어디에요 그래서? 나 왜 여기 오래된 창고에 있냐? 오, 북은 무섭고요. 라이터를 끄고 싶은데 Y키로군. 불 끄고 다니자. 그렇게 안 어두운데? 아 근데 아이템 특별한 아이템을 볼 수가 없지 그러면. 자 우리의 목표는 1층인데 이거 진엔딩 보려면은 게임 특성상 전부 다 봐야 되거든요. 뭐지 이거? 아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게임이 달리는 키와
회피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은 키인데 보통 회피를 하려면 키를 눌렀다 떼야 되잖아요. 달리기 키는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누르면 일단 회피가 발동되고 달릴 수 있는데요? 장난해요? 그럼 우리는 스태미나가 이미 다른 채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죠. 이렇게 눌렀다 떼야 회피가 발동돼야 되는데 누르면 그냥 바로 일단 회피부터 하고 지금 나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뛸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 오 예스 베이비. 아, 한 번에 여러 개를 들고 갈 수가 없고 다른 종 같은 종류에도 다른 인벤토리를 사용하네요. 오 예스 베이비. 연도가 9999년이야. 아이템을 이렇게 두고 갈 수도 있네요. 당장 급한 거 아니면 그냥 다 두고 갑시다. 아, 이동 속도 개빨라. 어, 뛰는 속도 보소. 어우, 야. 어차피 앞서 해보기라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 보면서 갑시다. 개판이네. 나 같았으면 진짜 바로 오줌 지렸다. 으아. 으아. 원에 비해서 훨씬 더 무섭고 괴상망측해진 것 같은데. 배경은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확실히. 원에 비해서는. 오, 여기 들어가지네. 안 들어가질 줄 알았더니. 이 밑에 뭐야, 저거? 이상하게 생긴 입술 같은 거? 은신을 활용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해 몸을 숨기세요. 은신 수준은 은신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아하, 소리가 나는 정도가 있군요. 책상 밑은 굉장히 불안정하네요. 퀵타임 이벤트로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실패하면 위치가 발각됩니다. 기력이 낮으면 수미가 빠져서 참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나쁘지 않네요. 소리가 재밌네요. 달리어. 뭐야 이건. 그 와중에 포스터에 낙서돼 있는 거 실화? 성적은 행복순이에요. 지금이야? 매점에서 더 왼쪽. 저기 여자애가 보이는데. 저기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가 않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 매복령은 바닥에서 미나의 다리를 핥히려고 합니다. 공격을 받으면 출혈 상태에 빠집니다. 이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조물들이 많은 곳에 숨어있는 매복령을 항상 조심하세요. 근데 원에 비해서 훨씬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아,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지나가도 되나? 아, 쉴 때가 있고 막 발광할 때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컨테이너에 이상한 문양들이 붙어있네. 단장님이 보내주신 물자요. 유령 작용 단원들은 임무에 팍팍 쓰십시오. 기령배. 다 열려있는데 쓸만한 게 남아있으려나? 오, 붕대. 일단 물을 하나 마시자. 그리고 붕대는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다. 개이득. 오, 여기 저장소가 있네. 내가 저번에 한 슬롯에서만 코마 1을 저장을 했다가 진짜 개망한 적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또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독제, 중독 상태를 치료한다. 해독제 잘 기억해두고. 오, 이거 뭐야? 갈 수 있어 여기? 이 문도 잠겼어? 아 좀! 어쩌면 매점 아주머니가 열쇠를 두고 갔는지도 몰라. 확인해보자. 이건 뭐예요?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찍힌 페이지를 찾으면 공책이 추가됩니다. 이런 페이지는 코마와 그 주민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광주에서의 삶, 수미. 나는 1938년 가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7년 동안 광주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논에서 살과 보리를 키우는 농부셨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서로가 서로 곁에서 웃어주었으니까. 의지라고 얘. 문서를 다 모으면은 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겠지. 오, 여기 번쩍거리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매점 아주머니께 쓴 편지다. 경비의 메모와 교직원 카드키를 얻었다. 매점 아주머니는 자주 수희 아저씨보다 늦게 퇴근하시나봐. 아예 수희실에서 주차장 카드키를 받아가라는 쪽지가 있네. 어쩌면 이 소름끼치는 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카드키로 여기 열 수 있나? 수희 아저씨 메모엔 수희실에 주차장 카드키가 있다고 적혀있었어. 교직원 카드키가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보자. 어디요? 하, 수의실 1층이군요. 일단 3층 다 보고 2층 다 보고. 어? 근데 목표가 지금 건너뛰었네요? 원래 1층 오른쪽 문에 나가야 된다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아이템을 먹음으로 인해서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저 1층 문으로 가려고 해봤자 못 나가니까 이제 이거를 진행을 했어야 됐던 건데 내가 먼저 확인을 해볼 걸 그랬다. 또 저번처럼 막 순서 잘못했다고 버그 걸려서 게임 진행 안 되고 그러면 진짜 개빡칠 텐데. 원에서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투에선 안 그러겠지. 그쵸?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개빡쳤었던 게 뭐냐면 코마 원에서는 막다른 길이 되게 많았거든. 길이 완전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진짜 길 찾는 거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지금은 막힌 게 뭔 소리야? 방금 왼쪽에 깨지는 소리 들려. 부금인가? 근데 여기는 다 그래도 뚫려 있네요. 어? 뭐야 세상에. 죄송해요. 제가 컵고 떨어뜨려서. 언제부터 시청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내가? 천리 안에 이어서 천리 귀인가? 학교폭력 없는 우리 학교. 걸림 죽는다. 액자가 문어발로 돼있네요. 크툴루 장식인가? 제가 크툴루를 유독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문 오브 매드니스라는 게임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이 아쉽네요. 이게 쫓겼을 때, 그니까 어그로가 끌린 상태에서 달리는 표정이 이거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 공포에 질린 표정.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평범하게 달리고 그냥 디테일의 차이지. 그냥 아쉽다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사장실, 여기도 카드키가 필요하네요. 어, 보급품이잖아. 가져갈 수 있나? 가방이 꽉 찼어. 공간이 더 필요해. 가방이 얼마나 좁은 거야? 막혀있냐? 아, 시작됐네. 길 막힘의 공포. 어? 와, 근데 이번엔 지도에 표시를 해주네요? 원래 표시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막 어, 여기로 가야지 이러고 막 다시 갔다가 까먹고 있다가 다시 왔는데 막 다 뭐야, 방금 무슨 소리야. 문 잠겨있고 막 개빡쳤었는데. 오케이, 이건 진짜 확실히 좋다. 오, 나 방금 뒤질 뻔했어. 배 땡겨, 배 땡겨. 지금 숨을 고르게 쉬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스태미나가 정말 빨리 나네. 못 모르고 달렸으면 맞았을 텐데, 원에서는. 자, 2층으로 내려왔고. 사무실. 막혀있던 곳 반대편. 여기도 카드키가 필요하고. 크크크크크크. 으아. 쪽지가 있네? 수상한 쪽지. 세화재단. 수미. 서울로 올라온 후 몇 달 동안은 참 부침이 심했다. 아버지는 위험한 정치적 격변기를 보시고는 실망하셨다. 우리 가족은 도시의 미개발 지역이었던 송릉이란 곳에 정착했다. 이 재단은 다양한 외부 활동을 벌이는 거로 동네에서 유명했다. 재단에서 벌인 개발 사업 덕택에 많은 사람이 득을 보았지만 세화재단은 언제나 수상하고 비밀스러운 안개에 쌓여 있었다. 여긴 어디죠? 교장실. 어, 아까 뭐야? 이사장실. 이사장실과 교장실이 따로 있네? 뭐가 다른 거지? 교감쌤인가? 이사장이? 직원 휴게실도 카드키가 필요하고. 오씨, 깜짝이야. 교장보다 이사장이 더 높아요? 어... 어! 뭐지? 들어가도 되는 건가? 뭐야 이거. 수상한 쪽지. 운명의 날. 1945년 8월 15일은 내 7번째 생일이었다. 온 나라는 35년 만에 처음 맞는 광복을 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생일이 이런 경사와 겹치다니 분명 기란징조라고 생각하셨다. 그달 말 아버지는 갑자기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보자고 하셨다. 그 느긋하던 시간 동안 오빠는 리코더 연주법을 가르쳐주었다. 리코더? 그 당시에도 리코더가 있었어요? 코마 1에서는 화장실에서도 되게 아이템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숨는 거밖에 없네. 물론 쪽지가 있긴 했지만. 여기는 계단이 막혀있네요? 자, 이제 1층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수희 아저씨의 메모엔 수의실에 주차장 카드키가 있다고 적혀있었어. 와. 생물화학실. 어메. 귀신들이 예전에 비해서 티가 꽤 많이 나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엔 티가 안 나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웠거든. 저 정도면 보여야지, 그지? 아, 이 스파라시야! 뭐야? 형호실에서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뭔 소리야 이거? 들어와 버렸네. 블루 스크린이네. 어우야. 진짜 시체랑 진짜 피야. 이게 무슨 일이지? 경찰을 불러야겠어. 이럴 때면 폰이 먹통이라니까. 좋아, 침착하고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 생각을 해보자. 개 침착하네. 지갑이야. 이름이 형벨에 모르는 사람인데 주차장 카드키를 얻었다. 그 와중에 시체 지갑털이 무엇? 이게 뭐지? 메이스 같은데? 이걸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별 도움은 안 됐나봐. 대체 뭐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어쩌면 쓸모가 있겠어. 메이스는 공격자의 소나기를 뿌리칠 수 있는 소모성 아이템입니다. 잡혔을 때 퀵타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주어진 버튼을 눌러 스페이스를 사용하세요. 좀 더 봐. 나 이미 있어. 백방 이제 뭐 튀어나오겠네. 이 아이템을 주는 거 보니까 이제 튀어나오겠어.
주차장은 한층 아래에 있어. 여기서 빨리 나가자. 붕대. 돈을 아주 이곳저곳에다 다 뿌려놨네요. 돈이 돈 11,000원. 아까 꽤 자판기에서 많이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모이고 있어.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1945년부터 49년까지 세화재단은 성릉에서의 규모를 확장했다. 서양인 교사들과 의사들로 운영되는 세화학교와 세화병원이 건립되었다. 오빠는 세화학교에 입학하더니 영어를 꽤 술술 말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데다 머리도 명석해서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오빠였다. 심지어 나한테도 영어 알파벳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내가 오빠에게 품은 존경심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솔직히 난 오빠처럼 되고 싶었다. 난 아직도 그 옛날 오빠가 준 리코더로 연습을 한다. 오빠를 따라가는 나만의 노력이랄까?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장난. 오케이 내려가. 자 지하에요. 자 주차장으로 가야겠지. 오른쪽부터 먼저. 너무 어두워. 지금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문이 열려있네. 작동하지 않아. 카드 인식기가 먹통이야. 전원이 꺼져있잖아. 망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카드키도 못쓰는데. 발전기 가동. 발전기는 아까 수의실 앞에 있었는데? 바로 앞인데? 이거 못 가져가요? 지하 창고로 가야 되는구나. 들어가야 되네. 문에 표시를 보니 분명 예비용 발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야밤에 혼자 지하실에 들어간다니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 정말.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죠. 먹어! 하고 얼굴이 뜯겨져 나갔네. 아 야 자판기 터져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자 저장. 슥. 반대편에 문이 있네? 일단 다 보고. 자, 아무것도 없고. 붕대. 오두 나수. 돈. 이게 발전기로군!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1950년 여름의 공포에 대비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우리 동네는 혼란에 빠졌다. 우리 가족은 이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생존자들더러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가라고 방송하는 걸 들었다. 우리는 재빨리 짐을 싸서 불타는 도시를 걸어서 빠져나왔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여정이었다. 수많은 고통과 마음앓이가 따랐지만 결국 우리는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도시인 부산에 도착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16살이었던 오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도병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화도 잔뜩 나서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는 표시로 오빠가 줬던 리코더를 부셔버렸다. 뭔가 화내는 감정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발전기인 것 같아. 여기서 전기를 다시 넣을 수 있겠어. 위,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위. 됐다, 작동하고 있어. 아, 더빙이 돼 있네. 조용히 있을걸.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 누구세요? 누구니? 어서 나와. 송선생님? 아, 살았다. 저 혼자 학교에 남겨진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재미있는 걸 찾았나 보지? 또 다른 불청객이 길을 잃었나 봐? 네? 그렇다면 그
크게 환영해주지 않을 수 없지. 그렇지? 나도 다시 만나서 반갑다야. 오 쉣 유 마더파더. 빨리 숨어. 여기를 샅샅이 뒤질 거야. 반대편을 뒤지고 있으니 지금 나가서 도망쳐야 해. 나 뒤지겠는데요? 응, 놔줘. 오! 와! 아, 여기가 꼬린 지점이었어? 아, 근데 저게 잡힌 거야? 스프레이 썼어요? 스프레이 써서 빠져나왔네. 와. 어서 타! 빨리! 더빙이 돼있네. 딜세 따돌린 것 같아요. 잠시만요. 누구신데 절 구해주신 거죠?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어. 난 저 녀석을 유인할게. 도대체 누구지? 붉은 빵구.